대한민국 여권 디자인 32년 만에 남색으로 바뀐다. 사진 제공 문체부.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대한민국 여권이 32년 만에 남색으로 변경된다. 지난 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토교통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와 함께 공공디자인을 혁신적으로 바꿀 공공디자인 지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공공디자인 지능 종합계획이 시행되면 여권 색상, 지하철 노선 색상 등이 바뀔 예정이며 고령자, 장애인 등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행로 설계도 새로워진다. 특히 2020년 도입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은 기존 전자여권보다 색감이나 이미지가 풍부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제공 문체부. 새롭게 바뀔 여권은 지난 2007년 열린 여권 디자인 개선 공모전 최우수작을 반영했다. 최우수작 수상자이자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을 총괄하고 있는 김수정 서울대 미대 교수는 새로운 여권 색상으로 남색을 골랐다. 이로써 1988년부터 꾸준히 진녹색을 유지하던 여권은 짙은 청색으로 바뀌고 국장 크기와 위치도 달라질 전망이다. 새로운 여권은 우측 상단에 국장이 박힐 것으로 보인다. 속지 또한 여러 전통 문양이 들어간 기본 디자인을 보완해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다양한 볼거리를 배경으로 많이 넣을 예정이다. 사진 제공 문체부. 이와 관련해 김수정 교수는 기존 공모안의 골격을 이어가면서 세부적으로 수정 보완해 오는 8월에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디자인 지능 종합계획은 앞으로 5년간 정부, 지방 예산 등 총 1397억 원을 투입해 안전하고 편리하고 품격 있는 삶을 모토로 한 5대 추진 전략 및 19개 핵심 과제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